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오늘은 귤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 누이가 마트에서 귤을 사왔습니다. 귤을 좀 까먹어봤는데 적당히 달고 맛도 있었네요. 옛날에 우리 집은 가족이 많아서 부모님이 귤을 한 박스 사다 놓으시면 뭐 하루 이틀? 뭐 3일 만에 귤 한 박스가 다 거덜났습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 까먹는 재미가 무척 솔솔하죠. 예, 오늘은 수채화의 기법 중 여러가지 기법이 있는데 중첩 방법을 이용해서 귤을 그려보겠습니다. 수채화는 여러가지 기법이 많이 있는데 한 번에 끝내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첩을 이용해서 그리면 덩어리감이 좀 더 빵빵하게 살아나면서 밀도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초벌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벌을 칠해줄 때는 항상 밝게 신선하게 초벌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밝더라도 나중에 점점 터치가 올라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될 때는 그림이 많이 탁해지게 됩니다. 자, 귤은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뭐 살짝살짝 오묘한 색들이 존재합니다. 앞에 있는 색깔과 뒤에 있는 색깔이 똑같다 하더라도 작가의 눈을 통해서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 좀 더 관찰해서 보시면 디테일하게 다른 색들이 오묘하게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 또 양옆으로 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색을 적절하게 섞어 주셔서 초벌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간에 덩어리감이 살짝 잡히기 시작하는데 좀 더 강한 색으로 덩어리감을 좀 더 살려주도록 합니다. 초벌칠은 물감과 모를 많이 섞어서 충분히 그 도화지에서 물기가 흘러내리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초벌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는 귤은 노란색 귤이 아니라 연두색, 녹색들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귤이기 때문에 일단 노란색을 베이스로 해서 색깔들을 좀씩 변화를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물감이 도화지에서 자연스럽게 번지거나 흐를 수 있게 해주시면 초벌할 때도 느낌이 많이 좋습니다. 물감들끼리 섞였을 때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어색해지지 않습니다. 노란색을 살짝 칠해주면 그 다음에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연두색, 녹색들을 조금씩 섞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녹색 귤도 전체적으로 덩어리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까이는 귤을 조금씩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이 까이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오렌지색 느낌이 나기 때문에 신선한 오렌지색을 써서 초벌칠을 해줍니다. 색깔이 이뻐서 바로 먹고 싶은 귤이 돼버렸네요.
자, 지금은 간단한 세 가지 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근경 그리고 뒤에 있는 원경까지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자도 한 번씩 칠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자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중간에 터치를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 수채화를 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첩이라는 건 붓을 붓터치를 계속 올려주는 걸 말하는데,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붓터치를 계속 올려주게 되면 그림이 바로 탁해집니다. 남아있는 마르지 않는 물감들끼리 서로 섞여서 그림이 좀 더 지저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성된 귤을 보게 되면 그림이 완전히 탁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항상 한번 마른 다음에 계속해서 터치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살짝 어두워진 부분을 붓으로 닦아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그림을 봐가면서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더 터치를 올려서 덩어리감을 좀 더 빵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림을 표현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입체감입니다. 입체감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밝음, 어둠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예전에 설명해 줬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한 부분의 묘사를 조금씩 더 해주고, 전체적으로 덩어리감을 신경 써서 조금씩 터치를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를 한 번씩 더 칠해줘가지고 그림자에서도 점점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지 부분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색한 부분이나 그 묘사할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묘사를 해주고, 외곽선도 조금씩 마무리를 해주면서 그림을 점점 완성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 먹음직스러운 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저는 배경을 살짝 하늘색 계통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고흐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그 대비가 강하게 이루어진 그림들이 많은데, 참 예쁜 색의 배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에 부분에 배경을 칠해주고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먹음직스러운 귤이 탄생이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중첩을 이용한 귤을 그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